공부하고 있으니까 이건 소승의 어떤 그 사과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어디에든지 무리에 참여하다 예 참여할 예자 무리 유자 무리에 참여하려고 한 것 향자 하려고 한 것 이게 승이냐 예류과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승적에 딱 올랐어 예류과 결과를 얻었어 유에 참여한 결과를 얻은 것이 이게 승이냐 또 일향내 그러니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네 가지인데 네 가지 향이 있고 과가 있고 향은 뭐예요 출발하는 거 또 과는 거기에 도달한 거 모든 것이 출발이 있고 도달이 있고 출발이 있고 도달이 있고 도착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네 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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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일례 한 번 갔다 온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천상에 죽어서 수행을 많이 해서 죽어서 천상에 한번 갔다 온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례향이야 이게 승이냐 그것에 대한 결과를 얻은 거 일례과 일례과가 이 승이냐 그 다음에 불안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요 수다원 사담 아나함이야 이건 이제 범어로 말하면 범어 아나함이 아나함향이 이것이 승이냐 불안과 돌아오지 않는 결과가 이것이 승이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라한, 아라한은 응공, 그래요, 응공. 공양을 받을 만하다. 이것이 승이냐. 그 아라한 과를 얻은 것이 이것이 승이냐. 삼명이 승이냐, 육통이 승이냐. 그래서 이제 삼명, 육통, 육신통을 다 얻은 거예요. 이 삼명은, 육신통 할 때는 이제 천안통, 천이통, 타신통, 숙명통, 신족통, 루진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삼명은 그 가운데 육신통 중에서 타신통하고 숙명통하고 루진통 요건 차원이 좀 높다 해서 삼명 그래요 세 가지 밝은 것 그 다음에 육신통 하면 이제 천안통, 천이통 요즘 천안통, 천이통은 거의 다 됐어요 핸드폰도 영상통화하잖아 영상통화하고 통화되는 건 천이통이고 영상으로 보는 것은 천안통이야 TV 같은 거 내가 그 메이저리그 야구 게임을 가끔 잘 보는데 쉬려고 이제 보는데 그 보는 이유가 뭐 승부에 뭐 재미를 들여서 보는 것이 아니고 난 미국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 운동장 얼마나 잘 따듬어놨는지 몰라 미국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게 그거 와서 관전을 하고 있는 거 그걸 잘 이렇게 비춰줘 그거 보는 재미야 그거 그 운동장 보고 미국 사람들 보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천안통 천이통 다 돼 있다고 지금은 그거 보는 재미라 게임보다도 그걸 보는 게 더 재밌어 그 어떤 운동장은 예를 들어서 홈런을 치면 저쪽 너머에 바다도 있고 강도 있어 거기서 이제 홈런 치는 공을 죽기 위해서 배를 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또 비춰준다 그걸 또 TV에서 비춰줘 그 혹 이제 그런 것을 그 주워가지고 이제 좋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비춰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참 재밌잖아 여기 앉아서 실시간으로 똑같은 시간에 거기서 미국 그 땅덩어리, 미국 운동장, 미국 사람들 노는 거 이런 거 다 보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참 보면서도 야 신기하다 하는 그런 천안통, 천이통이 다 통했어 우리는. 또 영상 통화가 다 되니까 개인으로도 다 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타심통은 이거 한 번씩 우리가 했으면 싶은 때가 있지. 도대체 상대한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저 사람 마음을 좀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 신족통도 거의 다 됐어요. 신족통도. KTX 타면 3시간 안에 서울에 딱 도착하거든. 비행기 타면 뭐 미국 같은데 그 먼 거리도 뭐 12시간이면 딱 도착하거든. 그게 신족통이라. 신족. 그 다음에 이제 누진통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다한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누진통, 번뇌가 다한 거.
자기 마음에 온갖 번뇌가 번뇌 무명이 다 했다라고 하는 거 신통이야. 그 다음에 숙명통은 이제 사람을 딱 보면 아 과거에 저 사람은 어느 집 지금은 최신대 보니까 그 전에 김씨 집에 뭐 몇 번째 딸로 태어났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살았구나. 그게 숙명이거든. 과거 숙세에 살았던 삶을 다 볼 줄 아는 거. 이거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건 아주 높은 신통이라. 그래서 이 높은 신통, 누진통, 숙명통, 타신통을 삼명이라고 하고 거기다 이제 신족통하고 천안통, 천이통까지 합하면 육신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말하자면 승이요. 그런 거 통한 사람들이 있거든, 가능. 근데 부처님은 그걸 권장하지 않았어요. 목련존자 같은 이들은 그런 신통이 있었지만은 신통 절대 써먹지 마라. 고 아주 부처님이 당부했거든요. 그게 순리에 어긋나는 거라. 자기 능력을 가지고 순리에 어긋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계율입니다. 만약 개가 이 범행인데 이것 제일 재밌어, 여기가. 개 받는다. 개 받을 때 3, 4, 7증. 그 전계사, 그 다음에 갈마사, 교수사 이렇게 3사 세 분의 스승을 딱 모시고 그 다음에 일곱 분의 증사를 딱 이렇게 모시거든요. 3, 4, 7증으로 딱 이제 계율을 받을 때, 계를 받을 때 그렇게 합니다. 보살계 받을 때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계단을 또 차려요. 계단을. 그런 대로 형식적으로라도 단을 차려가지고 그 단 위에 3, 4, 7증 스님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단이, 단장이라는 게 그겁니다. 단 차려놓은 거, 그거 우리 부목들, 일꾼들이 그거 차려. 목수들이 와서 차린다고. 그게 개야, 그러면? 단장이 이 개야, 개냐? 그 다음에 문청정이 시 개냐? 요것도 재미있는 거예요. 개 받을 때 묻습니다. 당신들 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현재?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청정한가? 이렇게 물어. 어머니를 죽이지 아니했습니까? 예. 부모 죽인 사람은 개 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청정하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문청정. 아무 개 받는데 결함이 없는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이게 개냐? 그건 뭐 어디든지 있을 수는 있지. 교위가 시 개냐? 위를 가르치는 것이 개냐? 온갖 삼천생과 삼천위와 팔만생 온갖 그런 행동 거지 이것을 위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세세하게 예를 들어서 뭐 닭이 물을 떠가지고 가는데 부처님인데 올리는데 닭이 물이 출렁거려서 넘치면 안 돼요. 큰일 나. 그거 다시 떠서 가져가야 돼.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 모르니까 막 하는 거지 그냥 넘치든 말든. 또 요즘은 이제 닭이를 갖다 놓고 주전자를 갖다 붓는다. 뭐 넘칠 일도 없지. 네. 아무튼 그런 것까지 전부 위에 해당됩니다. 그런 것이 개냐. 삼설 갈마가 시개냐. 세 번 갈마를 설한다 하는 것은 이건 뭔 말인가 하니까 부처님께 귀의했습니까? 법에 귀의했습니까? 승에 귀의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 있어요. 세 번 질문하는 거라. 세 번 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개 받을 때 형식, 규칙 이런 것이 개냐. 화상이 개냐. 삼화상, 칠정사 그러거든요. 그럼 화상이 개냐. 그 다음에 아사리가 개냐. 존정 아사리라고 해서 칠정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사리가 개냐. 화상 아사리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범어인데. 그 다음에 머리를 깎잖아요. 스님들은 머리를 깎고 이제 개를 받으니까. 체발이 시 개냐. 머리 깎은 게 개냐. 머리 깎은 거 깡패들도 머리 잘 깎아. 서양 사람들 머리 잘 깎아. 아주 신사들도요. 외교관들도 머리 팍팍 깎고 나온 사람들 많잖아요. 보면은. 아주 고급 외교관들도 머리 깎고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일본에 가면 야쿠샤들은 머리 깎은 사람들 아주 부지기수라.
그럼 전부 그게 그럼 개냐? 캬, 기가 막힌 소식 아닙니까, 이게? 머리 깎았다고 개냐, 이거야? 야, 신기하죠? 세발이 시계야. 차 가사가 시계냐? 가사이, 예. 가사이를 입은 것이 개냐? 어제 그 저기 저 뭐냐 아, 대종상가 소종상가 주는데 거기서 가사를 25주짜리 가사를 주더라. 내가 지금 이거 입었어. 이거 소가사 하나 주고 대가사 하나 줘. 대가사도 또 있어. 거기는 이제 황금으로 뭐 여기다 뭐 번쩍번쩍하는 그 백지가 있어. 큰 백지야. 그것까지 딱 해요. 백지라고 하기보다는 주먹만한 게 이제 마크가 하나 있어. 그것까지 딱 해서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럼 그게 대종사야? 아니 가사가 이게 대종사냐고. 이거 가사 만든 사람들이 어떤 가사 만드는 집에서 아무나 만든 거예요 이거. 그 만든 사람은 더 대종사겠네? 그 우리가 그렇게 소소한데 집착할 게 없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소소한데 집착해가지고 그렇게 세월 보내고 있을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환경은 이런 겁니다. 툭 튀어나라고. 본래 우리 마음은 툭 터진 거니까. 우리 마음은 어디에도 걸리지 아니한 것이 우리 정말 보배로운 마음, 마음이라고 하는 한 물건이야. 그 좋은 물건을 가지고 스스로 구속해가지고 그렇게 살 까닭이 없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소승불교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걸식이 시기에 그래 걸식하게 돼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스님들은 저 인도에서는 지금도 뭐 미얀마 그렇지 미얀마하고 저 태국 스리랑카 이런 나라에서는 전부 걸식하거든.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도 전부 걸식하고 더운 지방이니까 전부 걸식. 그 걸식 근데 스님 말고 걸식한 사람 없나요? 더 많아. 누군지 안 가르쳐줘. 걸식한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개야?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 아니야? 정명이 씨 개야. 라고 하니라. 그래. 정명은 이제 바르게 생명을 유지한다. 그래. 이제 스님들은 생업이 있으면 안 돼. 얻어먹어야 그게 정명이라. 생명을 바르게 유지하는 일이라. 그래서 이제 정명 그렇게 말해요. 그 이제 정명은 이제 우리 팔정도에도 들어있는 낱말이지만은 이것도 사실은 직업에 대한 거, 직업이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것이 정명이에요.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게 정명입니다. 활을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만들어서 먹고 살고 방패를 만드는 사람은 방패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다 정명이라. 화살을 만드는 사람도 정명이고 방패를 만드는 사람도 정명이야. 정반대의 길이죠. 그렇습니다.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없는 게 정명입니다. 이것이 개냐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관찰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텅 비어버리죠. 마음이 텅 비어. 어디에도 집착할 바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어디에도 매달릴 게 없어. 서리같이 엄한 계율 털 것인들 범하리가 그거 확 찢어버리고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서 또 그렇게 철저히 지킬 때는 또 지키고 지킬 것은 지키고 참 하여튼 이 불교가 참 그렇게 서로서로 모순되면서 또 어떤 입장에서 보면 융통자재 융통자재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남자네 해가지고 그 여자 할 일 따로 딱 그 선을 꺼놓고 남자 할 일 딱 선을 꺼놓고
지금 그랬다가는 큰일 나지. 예. 지금은 그랬다가 큰일 나. 이제 조금 사람들이 철이 들어서 그래요. 철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만약에 그런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큰일 나야 돼. 예. 안 돼 이제. 예. 그렇게 해서 할 게 아닌 거예요. 회사에 가서 월급 쥐꼬리만 지 타온다고 형광등 하나 못 가라. 못 하나 못 치는 남자도 많아. 그러면서 뭘 그 큰 소리 쳐. 그렇게 매여 어떤 그 선에 다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 있고 거기에서 그것을 서로 고집하고 그래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융통자재해야 돼. 우리의 마음이 본래로 융통자재한 까닭에 우리의 삶도 융통자재하게 그렇게 작용을 해야 그게 원만한 삶이 되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관찰 성취상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관찰한 뒤에 몸에 대해서 취하는 바가 없으며 닦음에 대해서 집착하는 바가 없으며 법에 대해서 머무는 바가 없으며 과거는 이미 사라져 버렸고 과거는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1초도 되돌릴 수가 없어. 지나간 일은 1초도 되돌릴 수가 없어. 미래는 미지야. 미래는 아직도 오지 않았어. 미래는 오지 않았어. 오지 않은 것이 미래는. 안 온 게 미래거든요. 과거는 지나가서 사라져 버렸어. 그게 과거고. 그러면 현재는 공적이 현재라는 건 없어. 현재라고 딱 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돼버렸으니까. 아니면 미래거나 아직 오지 않았거나. 현재라고 하면 벌써 과거가 돼버려 지나가 버렸잖아요. 요즘 시간을 잘게 쪼개놓는 거 100분의 1초짜리 시계도 있잖아요. 100분의 1초. 달리기 같은 거 할 때 보면 100분의 1초로 쪼개잖아요. 100분의 1초로 쪼개니까 그거 뭐 어떻게, 정말 현재는 공적이에요. 현재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지 않는 것이 있거나, 오지 않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오지 않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거나, 지나간 것은 없으니까. 무작업자며 업을 짓는 자도 없으며 수보자 과보를 받는 자도 없으며 차세 불이동이며 이 세상도 이동하지 아니하며 저 세상도 고치거나 변하지 아니하나니라. 아 이건 참 차원 높은 소리입니다. 예, 마음에 싹과 닿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차돌에 물을 칠하는 정도만 되더라도 그것도 상당한 겁니다. 우리 공부가 지금 차돌에 물 칠하는 거예요. 지금 칠할 때는 있지만은 조금만 지나면 그냥 말라버리고 없지. 예. 참 잘도 안다 그죠? 아, 제가 그러니까 그래요.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공부 선생님들 가르치려고 하고 글 쓰려고 하고 또 신도님들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차돌에 물칠하듯이 정도라. 그래도 간혹은 그 돌이 퍼석돌이 돼가지고 그 물에 싹 녹아질 경우도 있어요. 그런 구절도 많아 또. 전혀 뭐 100% 차돌에 물칠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자꾸 이렇게 가까이 접근하다 보면은 뭐 어느 날 다 어느 구절은 그냥 퍼석돌 돼서 물 한 방울 떨어뜨렸는데 그냥 다 녹아서 흡수돼버리고 내 정신 속에 다 흡수돼버리는 그런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소화되면 뭐 춘향전 소화되듯이 그렇게 소화되면 뭐 어쩌라고. 그래 여기 와서 공부한 사람들이 못 알아듣겠더라고. 한번 와서는 딱 못 알아듣겠더라 하고 안 오는 거야. 여기가 뭐 춘향전 가르치는 곳인가?
아, 춘향전 이야기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심청전은요, 어렵습니다. 그거 화엄경 돌이거든, 심청전은. 심청전은 화엄경 돌이라, 특히 눈 뜨는 대목 들어가면, 아, 신봉사 눈 뜨는데 왜 오다 뜨고, 가다 뜨고, 오늘 앉았다 뜨고, 섰다 뜨고, 그 잔치에 온 사람도 뜨고, 못 온 사람도 뜨고, 잔치가 있는 줄 아는 사람도 뜨고, 모르는 사람까지도 다 뜨고, 일적일체 다적이네. 하나가 곧 전체야. 전체가 곧 하나인 도리를 신청전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눈 뜨는 이야기로 그렇게 하고, 야, 심청전은 그건 깊이 그 분석에 들어가면요. 아주 기가 막힌 소설이에요. 화엄경 소설이고 또 화엄경을 이치를 그대로 하는 소설이고. 그리고 저 처음에 그 신봉사가 그 부인, 심청 놔두고 부인 잃어버렸을 때 슬퍼하는 대목. 얼마나 인간의 감정을 쥐어 짭니까? 참 그 대목, 그 저기 잘하는 그 저기 창 잘하는 사람들이 하면 그냥 누구든지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대목에서부터 나중에는 그런 아주 인간의 어떤 그 우여곡절과 인간의 아주 그 감정을 그대로 설명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전부 눈을 환히 뜬 걸로 회향, 그렇게 회향하잖아요. 혼자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눈을 뜨는 것으로 회향하니까 아주 대단한 소설이에요. 그거는 이해 못한다 해도 괜찮아. 근데 춘향전은 이해 못할 까닭이 없는 거예요. 춘향전은. 그 춘향전 이야기한 데가 아닌데 춘향전처럼 이해가 안 된다고 아이고 그 환경을 나 설명하는데 모르겠더라고. 나는 환경 이해 못해서 못 가겠다고. 아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한 구절만 이해해도 어디야? 그 화엄경 춘향전하고 다르다. 이것만 이해해도 되잖아. 화엄경 춘향전하고 다르다. 아 다르지. 근데 심청전 차원이 더 높다. 아 이것만 알아도 더 상당하잖아요. 범행의 여실관이라. 차중하법이 명의 범행고 이 가운데 어떤 법이 이름이 범행이냐? 범행이 종하철이요. 범행이나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서리같이 엄한 기울 틀 것인 줄 범하니까 하는 것이 어느 곳으로부터 왔는가? 누구의 소유냐? 그 자체는 무엇이냐? 누구로 말미암아 범행을 짓느냐?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색인가 색이 아닌가 수인가 받아들이는 것인가 수가 아닌 것인가 상인가 상이 아닌 것인가 수상행식입니다. 수상행식이 우리의 삶이니까 우리 삶이 전부 수상 색수상행식이거든요. 행인가 행이 아닌가 식인가 식이 아닌가 그 무엇도 범행 찾을 길이 없네.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네 그 뜻입니다. 범행 성취상이라. 이와 같이 관찰하며 범행법을 불가득고로 범행이라고 하는 법을 가히 얻지 못하는 까닭에 삼세법이 개공적고며 삼세의 법이 다 공적한 까닭이며 의무취착고며 생각에 취착, 취하고 집착할 것이 없는 까닭이며 실무장애고며 마음의 장애가 없는 까닭이며 소행이 무이고며 소행이 둘이 없는 까닭이며 방편이 자제한 까닭이며 수 무상법고며 수가 무상법을 받아들이는 연고며 그렇습니다. 무상법을 또 관찰하는 연고며 불법의 평등함을 아는 연고며 불법은 평등하다 평등하다 말이야. 또 그 일체 불법을 구족한 연고니 시, 여시가 명이 청정범행이니라. 이것이 이름이 청정범행이다. 이름이 청정범행이다. 참 기가 막힌
대목입니다. 청정, 범행, 성취상이요. 집착이 없고, 마음에 집착이 없고, 마음에 장애가 없고, 막 그 두 구절만 생각해도 돼요. 마음에 아무런 집착이 없고, 마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고, 융통자재하게, 그 어디에도 우리가 걸리고 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정 범행이다. 아무데도 걸리지 않고, 그 걸리는 것은 소견이 아직 좁아서 그렇고, 소견이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그렇고, 한 생각 돌이키기만 하면은 참 뭐 아무것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걸리지 않은 거예요. 수습 십종법이라, 수습 십종법이니, 다시 응당이 열 가지 법을 수습하면, 이거 십력이라고 해서 화엄경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하자가 위십고 소위 처비처지, 처할 곳, 옳은 곳과 옳지 아니한 곳을 아는 지혜,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아는 지혜. 내가 그렇게 가끔 이야기했죠. 과거, 현재, 미래의 업보를 아는 지혜. 나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업을, 오늘날 지을 이런 업을 지었구나. 또 오늘 짓는 업은 다음 생에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것을 환히 깨뜨려 아는 지혜. 그 다음에 모든 선정, 해탈, 삼매를 아는 지혜. 그 다음에 재근, 승열지, 모든 안위비설신 육근이 수승하고 용렬한 그런 그 지혜, 그런 것을 아는 지혜. 그 다음에 종종해지에 가지가지 이해를 아는 지혜, 종종계지에 가지가지 경계를 아는 지혜, 지일처 지쳐도지, 이거는 죽어서 어디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이건 아주 높은 지혜예요. 이게 부처님이 갖는 열 가지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천안 무해지혜, 천안이 걸림이 없는 지혜. 우리는 천안통은 거의 했어요. 그 다음에 숙명무해지혜, 이건 어렵다고 했죠. 과거생에, 누구는 과거생에 어떻게 살았고 나는 어떻게 살았고 하는 것을 걸림없이 다 아는 지혜. 그 다음에 영단 습기지혜, 영원히 습기를, 번뇌 습기를 끊어버리는 지혜니라. 이것이 열 가지 지혜죠. 열 가지 힘이기도 하고. 열의 십력에 이와 같은 열의 열 가지 힘에 낱낱이 관찰할 것 같으면 낱낱 힘 가운데서 유무량이니 한량없는 뜻이 있음이니 시령 자문이니라 다 응당이 묻고 또 물을지니라. 그 다음에 기 대자비심이라 대자비심을 일으키다 그래 됐어요. 문의에 응기 대자비심하고 묻고 듣고 나서 물으면은 위에서는 물었고 그 다음에 답이 있었을 테니까 답을 하면은 그 답을 듣고 나서 응당이 대자비심을 일으켜서 중생을 관찰해서 사리하지 아니하며 중생을 떠나지 말며 모든 법을 사유해서 휴식함이 없으며 무상업을 가장 높은 업을 닦아 행해서 과보를 구하지 아니하고 경계가 환과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미아리와 같고 또한 변화와 같은 줄을 요지할지니 환하게 알지니 만약에 모든 보살이 응당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은 관행으로 관행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관찰하는 거 범행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어디에도 집착할 것이 없는 것이 범행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서리같이 잘 지키고 엄하게 잘 지키자. 서리같이 엄하게 잘 지키면서도 또한 한편으로는 융통자재해서 어디에도 걸리지 말자. 이것이 여시 관행입니다. 이와 능이 이와 같이 관행함으로 상행해서 서로 응해서 모든 법 가운데서 불생 이해하면 다른 두 가지 해를 이해를 내지 아니하면 일체 불법이 질득 현자야 빨리 눈앞에 다 나타나서 불법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초발심 시에 처음 발심할 때 즉득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라 최상의 깨달음 처음 발심하면 바로 뭐라고 초발심 시 변정각
공부 많이 했다 모두. 초발심시에 변성정각함이라 지일체법이 일체법이 즉심자성하여 일체법이 곧 자기 마음의 자성임을 알아서 일체법이 내 마음 속에 있단 말이야. 화엄경에는 뭐라고? 일체유심자 그러잖아요. 일체법이 즉심자성이야. 이 마음 자성이라 전부 마음의 표현이야. 누가 나에게 뭐 하고 뭐 하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내 마음의 표현이라. 내 마음의 표현이라. 누구 탓할 일이 아니야. 그러한 도리를 알아서 성취해신호되 지혜의 몸을 성취하되 그랬어요. 지혜의 몸을 성취한데 불효타오라. 다른 사람을 말미암아서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 자신 속에서 내가 스스로 깨닫는 도리다. 야, 기가 막힌 결론이죠. 그러니까 처음 발심했을 때 그대로 변성정각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나서는 일체법이 곧 내 마음자리다. 내 마음의 일체법이다. 그게 지혜의 몸이죠. 지혜의 몸을 성취하되 불효타오하리라. 다른 일을 말미암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 속에서 깨달아간다는 사실을 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초파일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언급도 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사경 수행 도량이라고 문서 선언을 내가 늘 그렇게 이제 일찍부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경반이 요즘 사실 상당히 많아요. 보통 사경반에 참석하는 인원이 보통 법회, 사찰 다른 보통 법회보다 더 많아. 보통 사찰에 모이는 법회보다도 사경반에 모이는 그 우리 사경반 불자님들이 아주 많아. 그래서 사경반에 그 이름을 해가지고 사경반에서 그동안 뭐 경험도 많고 많이 보았으니까 아주 멋지게 환희롭게 신심나게 초파일 행사를 그래 잘 하시고 저는 큰절에서 참석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